그래도 난 너란 놈을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야 병이야,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내내 이렇게 붙어 다녔는데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거야? 병이야, 그래도 난 친구라고 설마설마 했는데 나쁜 놈. 그래, 널 믿은 내가 멍청했어. 1학년 때부터 도원결이는 어쩌냐 하면서 우정 드먹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너랑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마. 한때 너랑 친구였다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야 병이야, 아 그래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있다 오는 거야? 날씨도 추운데. 아이 저 녀석이냐? 병인님, 좀 전에 어디 갔어요? 병이야, 누가 그러더라. 술과 친구는 오래수록 좋다고. 기억나? 내일이 우리가 친구로서 도원결의하던 천일째 되는 날이야. 천일 전 장난반 진단반으로 의의를 맹세했었지. 나름대로는 형식을 갖춘다고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와. 앞으로도 우리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도원결의 만일째 되는 날까지 우리의 우정 영원하길 바래. 주신, 천일기념 선물로 무엇을 할까 고민 많이 했어. 그때 마침 진이가 조언을 해줬어. 진이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선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난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접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어. 이렇게 너에 대해 적극적인 걸 보면 진이도 널 무척이나 좋아하나 봐. 그래서 생각해낸 건데, 너 진이하고 같이 영화 보는 게 소원이지? 또 한 장은 진이가 가지고 있어. 어때? 이만하면 완벽한 천일 기념 아니야? 그럼 내일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래. 너의 진정한 벗 종필이가. 넌 다 좋은데 그 첫 싹 되는 게 문제야. 아 뭐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라. 알겠냐? 나도 이번에 깊이 반성하는 중이야. 하여튼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야 그래도 좀 버리는 건 아깝다. 아, 아깝긴. 야, 사람 마음 좀 모르면 어때? 그저 믿겠거니 하면서 사는 거지 뭐. 자, 너 오늘 시간 어때? 글쎄, 왜? 어, 나랑 같이 연극이나 보러 가자. 너 오늘 진이랑. 너 잊었어?
오늘이 바로 너랑 나랑 친구 된 지 천일째 되는 날이야. 너하고 나하고 말이야. 아이고, 벌써 천일째라니. 아,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아유, 그러게 말이다. 야, 너 내가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거, 아유, 아, 누가 그런 거 만들려냐? 어? 그리고 너 언제 나 쳤지? 어? 야, 그 주먹 갖고 어디 가서 주먹 내밀지 마라, 어? 아이고, 그 주먹 갖고. 다시 말해. 어, 또 쳤어, 또 쳤어. 아유, 누구냐? 야. 도용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